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대기자 황영진입니다. 강다니엘 장문의 편지. 트와이스 지효와 열애를 공식 인정한 강다니엘이 직접 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강다니엘은요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편지를 썼고요. 힘든 지금 심정과 팬들에 대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과할 일도 아닌데 팬들한테 사과하네요. 힘내세요. 강다니엘 예쁜 사랑하세요. 저도 다른 스타 좋아할 거예요. 연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한 줄 요약. 나 돈 계속 필요해. 단독. 강다니엘 열애에 직접 밝힌 속내.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더 나은 ATM 기기가 되어주길. 팬을 호구로 보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 안녕. 강다니엘 팬들이 쉴드를 포기하다니.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국소재 댓글도 달렸습니다. 몰래 연애하시지 그걸 왜 들켜요. 제일 쉬운 게 비밀 연애인데 라고 아이디 강타님도 달아주셨습니다. 대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 강다니엘의 댓글을 보면 늘 청정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유형구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강다니엘과 이 팬들의 갈등 빨리 종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대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